1388 청소년 지원 단장님의 인사 말씀 여러분 큰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반갑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행사 다니도 오늘 역시 좋은 행사를 처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또 보니까 한 20, 30년 젊어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젊은 학생들이 나와서 다달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동아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새삼 제가 청소년이 된 느낌도 들고 그래서 한 30년 젊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도 자녀들 학교 보내고 바쁘게 오늘 이 자리에 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단상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전미 시청에 새마을 가서 작년에 없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다가 이런 데도 예산이 필요해가지고 작년에 남유진 시장한테 부탁을 해서 필요한 경비 다소 남아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니까 흔쾌히 남유진 시장님이 이 행사 비용을 해주시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가 저희들이 처음으로 오늘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항상 노심초사 고생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저는 자식이 다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사촌기고 또 모든 것을 감수성이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의 문제가 있을 때는 1388에 또는 우리 구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감수행을 하시면은 성심성의껏 어머니하고 우리 멘토 선생님도 계십니다. 오늘 이거 보니까 평소에 고생하신 우리 멘토 선생님들 몇 분 계시면 우리 박 선생님도 계시고 예예 그래 평소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구미가 젊은 도시입니다만은 항상 하루이천 구미고 또 구미가 잘 돼야지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 배영태 강사님을 모시고 유익한 시간 되고 어머님들이 자녀 교육하시는데 불편 없고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강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가운데 사장님 인사 말씀을 잘해주시고요. 잘생기셨어요. 다들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